안녕하세요, 버축공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리그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등 다른 리그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리그는 역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주로 우승을 차지하고 있지만 리버풀도 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강팀이었지만 어느새 리그 판도는 또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리그에 비해 절대 1강이 없는 정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요? 영국 언론 플래닛 풋볼이 최근 각 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수 탑10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리그, 프리미어리그의 주급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체마다 조금씩 주급이 다르지만 이번에는 이 매체에서 정리한 주급을 바탕으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폴 포그바로 그의 주급은 29만 파운드,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포그바는 맨유가 구단 최고 이적을 투자해 영입한 선수입니다. 과거 자유계약으로 그를 보냈지만 다시 영입하면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잦은 이적설, 불화설이 나오더니 결국 이번에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려고 합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최악의 영입이 됐습니다. 9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잭 그릴리시입니다. 주급이 무려 30만 파운드, 약 4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릴리시는 맨시티가 지난 여름 아스톤빌라에서 영입한 선수인데요. 이적료가 무려 1억 파운드, 약 1580억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맨시티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릴리시는 지금까지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며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8위는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입니다. 스털링 역시 주급은 30만 파운드, 약 4억 7,500만 원입니다. 스털링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선수입니다. 리버풀 시절에도 가능성은 보였지만 맨시티에서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최근에는 이적설이 나오고 있지만 맨시티에서 행복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7위는 첼시의 로멜로 루카쿠로 주급은 32만 5천 파운드, 약 5억 1,600만 원입니다. 루카쿠 역시 첼시가 야심차게 다시 영입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인터뷰를 하는 등 팬들에게 미움받는 행동을 하며 이적은 점점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첼시에서는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는 맨유의 라파엘 바란으로 주급은 34만 파운드, 약 5억 4천만 원입니다. 맨유는 수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란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란은 레알 시절처럼 단단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난 활약도 아닙니다. 맨유는 새 센터백 영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위는 맨유의 제이든 산초입니다. 주급은 35만 파운드, 약 5억 5,600만 원입니다. 산초는 지속적으로 맨유와 연결됐던 선수인데 맨유가 마침내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산초는 이적 직후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맨유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는 최악의 영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4위는 아스톤빌라의 필리페 쿠티뉴로 주급은 35만 1000 파운드, 약 5억 5,700만 원입니다. 뜬금없이 빌라가 나왔는데 사실 쿠티뉴는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를 올 때 원 소속팀에서 주급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빌라에서 25%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라드 감독은 쿠티뉴의 완전 영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높은 이적료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맨유의 다비드 데헤아로 주급은 37만 5천 파운드, 약 5억 9,500만 원입니다. 데헤아는 맨유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과 뛰어난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며 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데헤아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2위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인입니다. 주급은 40만 파운드, 약 6억 3,500만 원입니다. 데브라이너는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미드필더죠.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전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작년 4월 2025년까지 맨시티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위는 모두의 예상대로 맨유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의 주급은 51만 5천 파운드, 약 8억 1,700만 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호날두는 12년 만에 맨유로 돌아와 여전히 날카로운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팀 성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지만 호날두는 현재 리그에서 17골을 넣으며 손흥민 선수에 이어 득점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주급 탑10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들이라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돈을 버는 게 참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탑10 중에서 무려 8명이 맨체스터에 뛰는 선수라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다음에는 스페인 라리가 선수들의 주급 탑10을 정리해 볼 텐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